토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토요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10장은 9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등장하여 욥의 고난을 놓고 그가 공박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친구 빌닷에게 대답합니다만 이제 10장에 와서는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욥도 자기의 솔직함, 자기의 속마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친구들이 들어주지 않자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절규하는 욥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 10장 말씀은 그럼 욥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지 어찌 보면 불평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도대체 욥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답해달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0장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부터 17절 그리고 1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이제 구절들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교한 작품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에 가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릇이 그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욥이 바로 그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실 때 너무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주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만드실 때는 그렇게 선하게 만드시고 참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욥 자신을 그렇게 부숴버리려고 그러시느냐,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자녀들 중에 힘들고 그러면 부모님 왜 날 낳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욥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왜 이제 와서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얘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선한 목적이 있으신데 어떻게 그 선한 목적대로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고 이제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가져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 현재 현존에서는 그 거부되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있는 거죠.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지금도 선하게 잘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만드시긴 선하게 만드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신 것이지요. 또 정의로우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너무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창조에 대한 긍정이지요. 존재에 대한 긍정입니다. 이 모든 존재는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이제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 유대인들의 깊은 생각 속에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왜 현재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악이 있고 이렇게 모순된 게 이런 것이 많습니까? 지금 욥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7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기에 욥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욥은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잖아요. 엘리바스에도 공격받았고 지금 빌달도 엘리바스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욥을 공격한 거거든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지 죄가 없이 그렇게 내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느냐. 빨리 내 죄를 자복하고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악하지 않은 거. 하나님도 아시면서 어떻게 저에게는 그렇게 계속 어려움이 극심한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시는 욥이 하는 말이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자기가 악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나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지금 욥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는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현재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벌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게 창조해 주시고 지금 내가 벌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 거지요. 8절 9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창조하셨고 또 제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하실 만큼 제가 잘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또 하나님 칭찬하시는 대로 저를 좀 잘되게 해주시지 왜 이제는 티끌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11절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한 역사를 좀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었거든요. 자기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인생 여정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오셨는지. 그래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신 것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선하게 축복하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래서 또 이제 욥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시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고 축복하시더니 왜 오늘은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지금은 내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또 항변하는 거지요. 13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이 그렇게 또 계속 주장하는 거지요. 자기를 창조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 선한 창조주의 모습이 오늘 지금 살펴보니까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동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은 그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은 죄도 용서치도 않으시고 막 무서운 사자처럼 자기를 덮치려고 하신다. 자기를 공격한다. 그 인자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왜 얼굴이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왜 그렇게 무서운 사자처럼 바뀌셨습니까? 이제 욥이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 애절한 항변을 우리가 여기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제까지는 나를 잘 인도하시더니 왜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질문하게 되죠. 이것이 1절에서 17절까지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주제고요. 이제 18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주제가 또 달라지지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시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아서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그냥 그때 무덤으로 그냥 바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저를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게 하셔서 많은 사람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면 태어나면서 바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죽어서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놔주십시오. 제가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과 이런 걸 시키면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창조해 놓으시더니 지금 이렇게 다 파손해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훌륭한 작가가 이제 좋은 작품,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만들어 놓고 너무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습니다. 너무 그 작품으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망치 들고 와가지고 그 작품을 막 깨 부수는 거지요. 그럼 작품 입장에서는 아니 예, 주인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니 왜 오늘은 망치 들고 나를 이렇게 다 망가뜨리십니까?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지요. 20절에 그럽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우리가 이제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고통 중에 이렇게 죽어가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특별히 영화 장면을 보면 그러면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편안하게 가게 하자. 편안하게 가게 하자.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편안하게 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좀 저를 편안하게 보내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 계속 제가 살아있게 하지 마시고 제 숨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라도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나가심으로 즉 다시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기 전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큰 부상을 당해서 힘들 때 나를 좀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것처럼 지금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아주 그 욥이 중요한 신학적인 지금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시더니 왜 오늘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저를 처박아 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어제까지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니 오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과요. 또 하나는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괴롭히려면 이렇게 괴로운 인생 살게 하시려면 하나님 저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 빨리 천국으로 이제 데려가 주세요. 너무 이제 투병하면서 힘들으시니까 이렇게 투병하며 힘들게 오래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빨리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 10장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또 이걸 깊이 보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욥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중 이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그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고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문제를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런 일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욥은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럼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답을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이고 그 얘기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욥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인생을 파멸시키지 않고 버텨나가는 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이고 힘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욥처럼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만한 어려움이 있으실 때, 우리가 스스로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인도해 가시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 가보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깊이 통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중에 다가온 고난을 놓고 내 존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면밀하게 통찰해보게 하시되,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욥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그런 믿음,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찾아나 울부짖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고난을 대체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모이겠습니다만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코비드-19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는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또 이와 같은 인권 문제, 또 시위, 또 더 나아가서 폭동 때문에 해를 당한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국의 정의와 평화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